우리 엄마랑 새언니 남편인 오빠가 너무나도 불쌍해요. 왜 불쌍하다는 거죠? 보면 모르겠어요. 언니의 그 손 때문이에요. 도로시 게임즈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돌아온 두 번째 출석!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뺨 때리기 두 번째 시간. 드디어 이번 2의 주인공은 첫 스테이지에서 당장 나가 떨어진 우리의 신우입니다. 요시! 우리의 신우이는 생각했다. 어떡하면 그 무지무지에 막지한 그 엄청나게 장풍을 날리는 새언니를 우리 집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 어떡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새언니의 큰 힘의 원천은 이 손에 달려있어. 나도 똑같이 장풍을 연습해서 뺨 때리기 고수가 되는 거야. 그렇게 신우이는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때 이 집안의 주인이 된 우리의 새언니. 하녀로서 무시당하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이 주체할 수 없는 힘. 이 힘은 이제 뚱뚱했던 그 신우이 대신 내가 암흑에 물들어버렸지.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좋지만 뭔가 다들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포의 대상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만 같아. 그리고 다시 신우이. 좋았어. 내가 우리 새언니를 처치하러 가야겠어. 새언니 때문에 뺏긴 나의 젊음과 이 나의 자유를 더 이상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요시! 동생아, 어디 가는 거니? 어, 언니! 너 설마 새언니한테 지금 반항하러? 언니, 내가 이기고 오겠어. 이 저택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지만 너의 힘으로는 안 될 텐데 어림도 없지. 나도 맞아봤는데 그녀의 이 손의 힘은 엄청나게 심했어. 아니야 언니, 여기다 점주고 하면 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 일단 내가 널 상대해주마. 나를 이겨야지만 네가 새언니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 가늠이 될 것 같단다. 나와 한번 겨뤄보자. 요시! 날 이겨야 할 거야 동생아. 언니 때려도 되겠어? 아플 거야. 언니 이빨 꽉 깨물어. 동생아,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어. 언니 정말로? 진짜 세게 때린다. 각오해. 어, 언니 언니 어, 때리지마 때리지마. 어, 잠깐만. 언니는 강력했다. 그녀보다도 뺨 때리기를 더 잘했던 고수. 하지만 언니 이 저택을 내가. 어, 언니 너무 세게 때렸다. 어, 미안해 언니. 그래도 내가 이길게. 요시! 어쩔 수 없어. 친언니를 연습상대로 저렇게 가혹하게 때린 것은 미안하지만 너 내 얼굴에 지금 흠집을 냈니? 언니가 먼저 연습상대 하자고 했잖아. 근데 그거 알아 언니? 언니 아까 때릴 때 언니가 이빨을 먼저 꽉 깨물고 하길래 나도 전력을 다했을 뿐이야. 그때 천장에 매달려서 거꾸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무시무시한 풍채에 뚱뚱한 한여장이 있었다. 아가씨 대단하지만 지금 저택의 주인님보다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적어도 저 정도는 상대하실 줄 알아야 그래야지만 이 집안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신여장 나에게 답을 알려줘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선 저라는 큰 산을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전 시리즈에서 당신의 새언니는 엄청나게 무서운 풀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난 그것 때문에 이빨에 지금 임플란트를 했답니다. 뭐? 임플란트? 나에게 한 번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았어. 당신의 이빨을 모두 모조리 갈아주겠어요. 요시! 아가씨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제 팔뚝은 어마무지하거든요. 그런 연약한 팔뚝을 가지고서야 윗몸 일으키기 100개 그리고 물구나무서기 10번 정도, 팔굽혀펴기 100번 정도를 하셔야지만 제 팔뚝처럼 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힘이 생길 테지요. 아니에요. 그럼 팔뚝 굵기는 갖고 싶지 않아요. 뺨 때리기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술로 하는 거라고요. 요시! 또 다른 숨어있던 하녀가 등장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세요. 넌 누구니? 저는 1탄에는 너무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었지만 아가씨의 상대가 되어드릴 수 있는 신녀랍니다. 사실 지금의 그 저택의 주인인 새언니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어떻게 보면 저의 동기였는데 막내 주제에 뺨 때리길 너무 잘해서 저택의 주인이 됐죠. 전 그 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가씨. 연습 상대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넌 닌자인 줄 알았다. 영 좀 나보다 약해 보이는데. 뭐 믿었진 않지만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자고. 아니 잠깐만, 두 명이야? 여시 그렇게 쌍둥이를 상대하게 되었다. 아가씨 저희와 맞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야, 야 이거 팔이 네 개잖아. 오, 야, 이건 반칙 아니야? 야 2대1은 그래, 지금의 세원이라면 2대1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아. 내가 이 정도는 이겨야지 빨리. 아가씨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미안해 얘들아. 여시 얘들아 미안해. 연습이지만 세게 때려야 된단다. 연습도 실전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누이는 2대1로 이기게 되고, 그때 문에 서 있는 또 다른 그림자를 발견한 우리의 시누이. 엄마? 그렇다, 엄마였다. 자신의 며느리에게 맞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리고 설거지도 다 도맡아하고 집안일도 모든 것들도 다 아가에게 시킬 수 없었던 우리의 엄마. 얘야, 네가 네 새언니를 이길 수 있겠니? 그녀는 요즘 턱관절이 몹시 좋아지지 않다.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를 때린다면 딸아, 너는 노인 공격일 것이고, 그래서 내가 숨겨둔 비장의 무기 새로운 고용인을 데리고 왔지. 여시 이 친구를 나 대신 상대하면 될 것이다. 알았어, 엄마를 때리면 너무 폐륜이니까. 오우, 야 엄마의 비장의 무기와 싸워주겠어. 야 근데 얘는 이빨에 지금 뭔가 코피가 나고 하긴 하지만, 야 한 대만 맞아도 퍽 소리가 나. 엄마 대체 어떤 괴물을 이 집안에 숨겨둔 거야. 오, 한 대만 잘못 맞으면 나 큰일 날 것 같아. 초록색 눈물을 흘리고 있어. 여시 엄마 대체 뭘 데리고 온 거야? 그 정도는 이길 줄 알아야 지금의 너의 새언니를 막을 수 있단다. 그리고 거실에서 조용히 사색에 잠겨있던 우리의 저택의 지금 주인 새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웬일이에요? 새언니, 그녀는 비장했습니다. 하,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좀 안 좋네요. 급한 일이 아니면 나중에 말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죠? 언니, 이제 저택의 주인을 내놓을 때가 됐어요. 전 언니를 이기고 다시 우리 집을 되찾을 거예요. 아가씨, 내가 기분이 몹시 좋지 않다고 했는데 쓴맛을 한번 봐야겠군요. 알겠어요. 그렇게 붉은 장미파 새언니와 우리의 시누이 둘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 여시 아가씨 참고로 말하지만 난 아가씨를 때리고 싶지 않아요. 오, 야 엄청 세. 오, 야야 이게 개... 아가씨 나대지 말아요. 여시 아가씨 다시 왔어요? 새언니 전 물러서지 않아요. 100번을 넘어져도 쓰러져도 전 이 저택을 되찾고 말 거예요. 우리 엄마랑 새언니 남편인 오빠가 너무나도 불쌍해요. 왜 불쌍하다는 거죠? 보면 모르겠어요? 언니의 그 손 때문이에요. 내 손이 어쨌다고? 아가씨 맞고 싶어요? 그렇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싸움. 여시 와, 한 대 비껴치면은 바로 그냥. 아니 이건 사기지. 이거는 사기라고. 집중합시다. 언니 나 이길 거예요. 언니, 언니가 눈물 흘렸어. 드디어 커피. 뭐야 아가씨 미안해요. 사실 내 힘은 점점 강력해져서 결국에는 내가 끼고 있는 장미 반지로 나의 힘을 봉인해뒀었답니다. 그럼 절 상대했던 건요? 그것은 나의 봉인되었던 10분의 1도 안 되는 힘이었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점점 더 전력을 다하니 저도 나의 봉인되어 있던 힘을 꺼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그러니까 나대지 말아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가자 로이라. 마옹. 그러니 다신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이제 옛날 때 하녀가 아니라 새언니랍니다. 새언니라고 부르세요. 아이고, 결국 우리 아가씨가 해내지 못했구만. 하지만 뭐 젊었을 때 그렇게 쓴맛도 봐야 되는 거지. 하, 그나저나 그 장미의 반지가 보통 반지가 아니었구만.
10분의 1의 힘밖에 안 내던 것이었다니. 역시 우리 지금 저택의 주인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직도 내 뺨이 얼얼하군. 그렇게 저택을 지키지 못하고 저택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 장미야 동백 2탄 클리어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대로 공격해서 엔딩을 봤지만 마지막에 손에 심어져 있는 장미 문양인 것 같아요. 사실은 반지라고 표현했지만 이 장미에 봉인되어 있던 힘이 우리 신우이의 반란을 막아버렸습니다. 결론에 이길 수 없던 싸움이었네요. 요시!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미야 동백 저번 시간에 이어 2탄 그리고 3탄, 4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랑은 다른 스토리래요. 네, 다른 시리즈도 보고 싶다면 많이 많이 댓글로 응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언니는 너무 쎘어요!